9번째 슈투트가르트 시립미술관 두 번째입니다. 계속 피카소네요. 이제 점점 그림이 입체적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초기엔 좀 알아볼 만하고. 다들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얼굴 이래 그리는 거는.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돈이 많아서, 그리고 또뭐 워낙 피카소가 다자간 이유도 있지만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좀 알아보기 좋고,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이해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나무로 작업한 피카소 작품이 많아.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곳인데, 슈투트가르트 다 피카소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작품이 있는 게 신기했고, 이거 내 삐뚤어 왜 삐뚤어 찍었지? 아, 칸딘스키이네요. 피카소와 피카소로 오해받을 만한 사람. 칸딘스키. 또 칸딘스키인가?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모딜리아니가 이렇게 목 아래로 이렇게 그린 거는 처음 보네요. 근데 이거는 그거 패러디 아닙니까? 그 마네 올림피아 패러디인 것 같은데, 자세하고 똑같는데. 올림피아 여 이제 하녀, 흑인 하녀랑 꼬양만 있으면 똑같는데, 마네의 올림피아랑 거의 비슷하죠. 아무튼 모딜리아니가 이렇게 목 아래로 사람 그린 건또 처음 보네요. 이렇게 얼굴 보면 모딜리아니인데 몸은 모딜리아니 그림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참 귀한 작품 봤습니다. 그렇지, 모딜리아니는 이래야지. 모딜리아니는 이렇게 사람 얼굴만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정상인데, 목 밑에도 뭐가 있으니 신기하네요. 이건 뭐지? 아, 마티스네요. 야수파. 모르겠습니다. 아, 이것도 마티스네요. 앙리 마티스. 마, 진짜 이 양반. 퀸런에서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도 있네요. 진짜 이 사람 진짜 극사실주의인데, 아 진짜 청소하는 사람인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정교해. 진짜 진짜 사람을 어떻게 밀랍 인형으로 어떻게 한 것처럼 그 정도로 정교합니다. 크, 진짜 극사실주의. 아 뭐라 읽는지 모르겠지만 헨슨이네요. 헨슨 미국 사람이네. 아씨. 하여튼 뭐 요거 이 작품을 내가 왜 이렇게 찍었냐면 입체적인 거지. 요 이렇게 작품이 입체적인 거야. 프랑크스텔라. 아, 이 작품 진짜 웃기던데. 뭐지? 이거는 뭐 호모에 대한 이야기인가? 악수할 때마다 꼬치가 서. 악수할 때마다 이렇게 고추가 서요. 뭐 호모포비아인가? 아니면은 진짜 호모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거 그겁니다. 그 다빈치 루브르에 있는 다빈치 그림을 약간 바꾼 거죠. 하도 특이해서 셀카와 함께. 아, 이 그림 진짜 특이하죠. 진짜 이 슈투트가르트 시립미술관이 정말 정말 이상한 작품이 많아. 이 순정 만화 같은 이 눈빛 좀 보소. 이건 일본 순정 만화 아닙니까? 완전히. 진짜 강렬했네요. 에드워드 브루네. 에드워드 브루 브루 에드워드 번? 에드워드 브루네.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정말 강렬했음. 영국 사람이네. 하여튼 이 사람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에드워드 버넨. 에드워드 버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드워드 버넨. 검색해 본 결과 역시 이유가 있네요. 이 사람은 에드워드 번 존슨입니다. 브루네가 이거 번 존슨인데, 아 라팔레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네요. 어쩐지 눈이 좀 이상하지요. 라팔로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 대단한 사람은 아니야. 19세기 사람인데 그냥 막그 낭만주의라 이탈리아의 고전주의를 좀 뺏긴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림은 뺏기면 안 되거든. 나도 딱 보자마자, 아, 이 상황에서 많이 봤는데 이러면 안 돼. 라팔로 눈이잖아요. 그래서 라팔로와 보티첼리를 약간 뺏긴 듯한, 그렇죠.
보티첼리와 라파엘로를 섞은 듯한. 암튼 에드워드 번 존슨입니다. 낭만파로서 그냥 후기 사람입니다. 후기. 드가의 당구장도 있네요. 허허. 진짜네. 진짜 당구장이네. 르누아르입니다. 아, 르누아르가 이런 작품이 다 있구나. 더 아름답네요. 르누아르는 오히려 얼굴이 없는 게더 아름답다. 근데 뭐좀 대충 그렸으니까 좀 쌌겠지. 슈투트가르트 이게 무슨 돈이 많아서 그림을 계속 사겠어요. 이것도 불안 미완성작이잖아. 만의 그림인데. 그래서 이런 미완성작을 좀 싸게 샀겠죠. 슈투트가르트에서. 딱 보니 르누아르고. 인상파를 좀본 사람으로서 쉬라크 아니면 시슬리. 아씨, 아니네. 세잔이네. 세잔이네요. 세잔이네요. 아, 그래, 그러고 보니 세잔 같네. 이거 오들롱 레동입니다. 오들롱 레동. 그러니까 이 슈투트가르트에 없는 작품이 없어요. 진짜 시립박물관인데 우리나라 국립박물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오들롱 레동. 전에 어떤 직장인이 안압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눈 이유 없이 눈까지 수술했는데 알고 보니 와이셔츠 목 단추가 너무 꽉 끼는 거다. 뭐 그런 거와 똑같은 맥락인데 익숙치 않은 두통이 상상의 날개를 달다. 뇌종양, 만성변 두통, 스트레스. 알고 보니까 빨아서 줄어든 모자 때문이네요. 합성 아닙니다. 지하철에 차가 들어왔죠? 근데 외국인 이게 흔해. 우리는 지하철이 지하에 완전히 이렇게 보통 일반 길과 분리되어 있지만, 영국이란다.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나, 내가 가본 유럽은, 이런 트램이 지하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트램 말고도, 지하철과, 트램이 구분이 잘안 되는 이런 게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겠지. 알고 있는 후배가 있는데, 영어 지문 해석하는 숙제가 있다며 말을 걸어가지고, MSN 같은 걸로. 그래서 이래 하다가 사진을 보내주고, 그래서 나도 빼곡빼곡, 해석을 해서 보내주었다. 후배가 감사, 뭐 도와줄 거 없어? 작가가 하는, 이 지은이가 하는 말이, 벗어. 없어를 칠라 했는데 원래 빨리 치면 벗어 되잖아요. 없어를 치려고 했다. 정말이다. 아주 약간 순서의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는 매우 빠른 타자 실력 때문에. 하지만 정적이 흐르고 그녀는 로그아웃 한후 나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이명박은 미친놈이 맞다. 근데 이 나라의 자화상이었다. 이명박은 곧 국민이 이명박이었다. 과거 대선에서 말이죠. 이명박은 탐욕, 재물, 권력, 권세욕, 물질 만능. 하지만 이것은 곧 우리나라 국민의 자화상이다. 옛날에는 정의를 말하는 시절에는 정치의 부패는 인정사정 없었다. 뭐 전두환도 그랬고 김영삼, 노태우, 이해창 모두 부패가 노출되면 국민은 등을 돌렸다. 그런데 이명박의 선거 구호는 부패에도 좋다. 전과가 14범이라도 관계없다.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런 게 이명박의 선거 구호였다. 근데 이런 게 먹혀든 거지. 도곡동 뭐 이런 거뭐 스스로 부패하다 말했지만 국민들은 국민을 잘 살게 해준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부패한 정치인은 국민을 잘 살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였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그런 상식조차도 짓밟은 거지. 언론 때문이죠. 언론 친일 반통일 세력 언론이 계속 경제 논리를 앞세우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타살 당한 거 아닌가. 아니 그 단군 이래로 서민이 잘산 적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살 수는 없어요. 그런 건다 거짓말이야. 그냥 정의와 상식이 앞서는 사회가 돼야지. 아파트 값 올려준다고 이명박을 뽑은 사람이 그게 제정신이냐고. 잘 사는 사람이면 문제 없지만,
그냥 부녀의 어쩌고저쩌고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가격을 올려달라고 이명박을 뽑은 사람은 지금 큰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어? 도덕성을 버리면 우리나라는 끝이야.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기술 개발만이 국가 경쟁력임에도 불구하고, 오나를 파는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 북한과 긴장감을 일으키는데 언 미친놈 우리나라에 투자한다 이거지. 투자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이명박은 반통일 7인 세력의 개다. 실제로 일본 놈들이 종교하게 만든 정치인이다. 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일본 놈들이 만든 간첩이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승만도, 이명박도 다 일본이 만든 개다. 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쓴 글은 아닌데, 뭐 저하고 생각이 비슷해서 옮겼습니다.